산이 나보고 열심히 하라고 힘을 줬으니까. 사실 21년 전 그날까지 두 사람에게도 산은 마냥 두려웠던 존재.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둘이 되었을 때, 산은 다시 우연처럼 남편의 마음에 찾아들었다. 42살밖에 안 됐는데, 그 나이에, 한참 나이에, 뭐야, 발걸음이 안 끼지고 숨이 헛걸어거니까, 아하, 이거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용기를 냈던 첫 걸음은 인솔자와 함께. 하지만 어느새 두 사람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겼다는 부부. 두려움의 마음은 새로운 행복으로 채워졌고, 백두산으로 설악산으로 부부의 도전도 점점 그 높이를 키워갔다. 신의산, 한라산도 갔다 오시고 많이 다니셨네.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또 어디 길을 가도 그 어려운 길을 가도 옆에 사람이시면 마음이 든든해지거든.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평온한 부부의 오후. 이제 그만하고 좀 쉬었다 해. 자세가 이거 이틀에서 이게 아이 바로 세워 봐. 아이씨, 왜 그래? 바로 세워. 이제 좀 쉬었다 해. 쉬었다. 안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이 지금 해주는 와이프님 최고의 또 사랑 그렇게 표현. 말씀을 했다. 내가 내 손이가 이 그래도 내 손이 약속이지. 커다란 손이니까 그렇지. 커다란 손. 내가 손이 커갖고 시집을 갔는데. 예? 손큰 손이라서 시집 갔어. 손이 커서 시집 손보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럼 손이 커야 손이 크니까 일도 잘하고 나도 안아줄 때도 잘 안아줄 것 같으니까 난 좀만 해봐. 손도 잘 잡아주고. 남편의 큰 손에 반했다는 아내는 요즘 그 손의 매력에 푹 빠져 산다. 며칠 후 부부를 다시 만난 건 인근에 위치한 대둔산. 오늘 이곳을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 오늘이 산행 21주년 기념일이지. 21년 전에 예. 우리가 둘이서 처음으로 왔던 와봤던 산이에요. 아, 여기가요. 그때 그날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걷는 길. 하지만 확연히 달라진 것도 있다. 그때는 숨이 끊어질 것 같고 허리를 못 펴가지고 제발 좀 쉬어가시마 싶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와보니까 완전 식은 죽 먹기네. 큰 소리 땅땅 쳤지만 그러면 잘 돼있네. 대둔산은 해발 800m가 넘는 그러지 산. 그러지 마, 안 되니까 조심조심. 부부가 택한 가파른 산길. 손짚고 올라. 그런데도 아내가 이 산을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영감이 이렇게 앞에 가니까 내가 딱 잡고 믿고 따라가니까 괜찮지. 나는 그래도 안 믿으면 무도지. 오다시. 믿음이 있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왔지.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지금 부부의 눈앞에 보이는 건 오직 칠흑 같은 어둠. 하지만 서로의 발소리, 숨소리 하나에 숨을 기울이며 일정하게 보폭을 맞춰가는 부부. 산을 오르는 내내 잠시도 세 걸음 이상을 떨어진 적 없던 부부는 드디어 산 정상에도 나란히 함께 올랐다. 구름이 좀 끼긴 했는데 앞에 산들이 아주 멋있게 펼쳐져 있어요. 우리 가슴에도 지금 확 터졌는 기분이네. 바람이 있고 서로가 있어 부부는 행복하다.
마음이 뭐 후련하달까? 정상에 올라면 어찌됐든 온몸이 이렇게 날아